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 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지사는 1인당 1,000만 원 기본 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 불량 등재, 재산 압류, 통장 개설 금지, 취업 제한 불이익 등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합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정 법사위원장, 이하경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장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장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중 주요 117개 사업 8조 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 확보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포털TV의 정송이었습니다.